자, 오늘 생기초 입문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덕창 노무사고요. 학원 측에서 생기초 입문특강을 하도록 해서 전 강사님들 하고 있는데, 생기초 입문특강은 지금 원래는 2차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2차를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은 독특하게 1차, 2차가 사실상 순서가 없어요. 즉 1차를 꼭 하고 2차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2차 먼저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1, 2차를 동시에 하시는 분도 있고 1차를 끝내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오늘은 처음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고려해서 했고요. 좀 뒷부분은 1차를 다 하시고 2차를 하시는, 즉 답안지 작성, 그런 분들, 즉 답안지 작성까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 일단 과목을 좀 봐볼게요. 왼편이 1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처음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노동법이죠. 여러분이 노동법은 공인노무사가 노동법 전문가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1차는 노동법 1과 2가, 즉 개별법과 집단법이 명백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시면 2차는 사실은 통합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관행상 분리해서 내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입니다. 원래 모든 법을 배우실 때는 민법을 배우고 노동법을 배워야 되는데, 또한 노동법에서 또 민법 전문들이 있습니다. 한데 노동법을 바로 배우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민법을 배운 다음에 다른 법들을 배우는 게 맞는데요. 노동법은 바로 배우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넓게 보면은 노동법의 하나라도 볼 수도 있는데 사회보험법을 따로 배웁니다. 사회보험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격증이 사실상 공인노무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대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이제 세무사들이 대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들이 기장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대보험 처리를 많이 하는데, 하지만 이제 시험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은 공인노무사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선택 과목인데요. 우리 시험은 1, 2차 공인 선택 과목이 있다는 게 좀 독특하죠. 그래서 경영하고 경제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법, 경제, 경영 세 개의 파트가 하나의 자격증을 구성하고 있는 좀 독특한 그러한 자격증이고요. 자, 2차 시험을 보시면요. 노동법 1, 2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1차는 노동법 1 개별법, 노동법 2 집단법이 좀 구분이 돼 있는데, 이 2차는 원래는 과목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통합돼 있는데, 하지만 이 시험 실시가 만약에 이것을 150분을 한꺼번에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쪼개놓은 것 뿐이고, 지금은 노동법 1을 먼저 보고 노동법 2, 몇 년 전에는 갑자기 노동법 2를 먼저 보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첫째 시간은 개별법, 둘째 시간은 집단법을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사노무 관련, 이거는 경영학의 일부분이죠. 이 법학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인사노무 관리가. 왜냐하면 법학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조문이 있고, 정의 개념이 있고, 법률 요건이 있고, 법률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판례가 있고, 이게 딱딱딱 떨어지는 게 있는데, 처음 이제 인사노무 같은 거 배우다 보면은 그렇게 법학적 마인드에서는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합니다. 그래서 보통 법학을 하신 분들이 이 인사노무 관리론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인사노무 관리도 필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쟁송법이 우리 시험에 필수 과목입니다. 이 행정쟁송법은 분량은 많진 않은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법 자체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절차법의 기본법이 민사소송법인데 민사소송법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행정법의 일부인 쟁송법을 배우니까 용어부터 외계어를 보는 느낌을 느끼거든요. 하지만 이 행정쟁송법은 여러분이 나중에 조금 하시다 보면 한 2년 정도, 1, 2년 이후에는 정확하게만 해두시면은 가장 점수 따기는 또 좋은 과목일 수 있습니다. 이게 초입자와 가장 구분이 되는 노동법 같은 경우는 사실 열심히 하면 관련 판례가 나오면 이 초입자도 잘 쓸 수도 있는데 행정법은 그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유리한 과목이 될 수 있고요. 자, 선택 과목이 3개입니다. 역시 법, 그 다음에 경제, 경영 3개가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노동법은 1차는 조문과 판례가 섞여 나오고요. 2차가 판례 중심으로 나오는데 따라서 1, 2차가 연계는 되지만 2차부터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경영학은 인사노무하고 경영조직론이 가장 메인이죠, 사실은. 그래서 경영학 하시는 분들이 필수 과목,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학은 노동경제학. 자, 그래서 노동경제학은 분량이 가장 적은 과목이에요, 사실은. 노동경제학은 분량이 가장 적은 과목이라서 분량 때문에 노동경제학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어요. 분량 때문에. 근데 수리적인 관념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노동경제학을 선택하시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이 노동경제학 같은 경우는 원래 경제학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고시 등을 해서 이 경제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점수를 60점을 넘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경제학, 노동경제학이 힘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민법이 민사소송법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민법은 여러분이 법학이 일반인데 이 민사소송법은 민법의 실체법인 민법의 절차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사소송법을 선택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민법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어야 되지 민법을 공부하니까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민사소송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민사소송법이 외계어적 성격이다라고 해서 되게 어렵게 느끼는데 이것도 역시 법이니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절차법의 기본이 민사소송법인데 그것의 특별법적 지위가 있는 게 행정쟁송법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하시면 행정쟁송법에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용어 같은 거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 해도 민사소송법을 잘한다 해서 그 지식이 이 행정쟁송법에 100%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쟁송법은 민사소송법의 일반적 규정과 다른 내용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몰라도 행정쟁송법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은 1, 2차 공이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조금 문제가 1차는 필수 과목 외에 이 경영학과 경제학만 이 표준 점수로 돌리고 있는데 2차는 전체 과목을 다 표준 점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본인이 다른 사람 밑에 내려, 즉,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점수가 확실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조금 잘 고민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경영조직론은 암기량이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암기량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암기 약하신 분들은 다른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이 경영조직론은 암기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좀 맞으신 분들, 지금 민법을 해보니까 좀 재밌다 이런 분들은 민사소송법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수리적인 좀 관념이 조금 발달되신 분들은 노동경제학 하면 이 노동경제학은 다른 과목의 반 미만으로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때 나는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암기에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경영조직론 가시고요. 민법이 조금 괜찮다 이러신 분들은 민사소송법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물론 민사소송법을 예전에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거의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특강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기본적으로 제가 공인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전문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베이스적인 걸 좀 얘기 드릴게요. 먼저 그 다음에 기본 개념, 그 다음에 2차 답안 작성까지 가겠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 공인노무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우리 이 8대 전문 자격증 2차 주관식이 좀 어려운 시험 있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된 부분입니다. 자,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왜 취득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시발점이 중요하잖아요. 자격증을 그냥 멋있어서 아니면 심심해서 따신 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취득하는지, 취업용인지 아니면 내가 자영업을 하기 위한 건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목적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열정이 가득해요. 그래서 자신감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만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천재도 아니고 둔재도 아니에요. 이 공부에 조금 취미 있는 정도지. 그래서 남들이 한 만큼은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합격을 할 수 있지. 자만감에 차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신 분들인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열정과 자신감을 언제까지 합격 시까지 유지시키는 게 이게 자기 몫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열정이 있고 자신감이 있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깔아왔는데 요것을 스스로 자가 발전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의하실 것이 외견상 수험생으로 전락하시면 안 됩니다. 이 외견상 수험생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이 외견상 수험생은 공부는 하고 있어요. 아침에 뭐 학원을 간다든지 독서실 간다든지 학원에 있는데 책상에 앉아 있는데 공부가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인지되고 있지 않는 상태가 많은 사람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공부가 안 된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은 그래서 이 외견상 수험생이 안 되려면 끝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요거는 가끔은 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주변 친구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은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되면은 시간 낭비니까 차라리 공부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접고 다른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외견상 수험생이 안 되려면은 매일매일 매시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여러분이 계속 자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일반론적인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전문 자격증은 어때요? 단시간 내에 취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 단위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부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꼭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너무 짧게 잡으면 오히려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2, 3년 내에 합격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잘 하시는 거예요. 2, 3년 내에 합격하시면은 수지타선이 맞고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서 계획표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시는데, 근데 이 전체 공부기간 관련해가지고는 전업이냐, 직장 병행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직장 병행하신 분들은 본인이 예전에 보통 공부 좀 했다라고 해서 과욕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한테 제가 조언 드리는 것은 공부하려면은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즉, 주말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도 일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가 그게 안 된다면 부서를 옮기든지, 여튼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만 앞서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업이냐 직장 병행이냐는 외견상이고 실질은 이 차이가 큽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들어온 사람 있고요. 조금 사전 준비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과에서 관련 과목을 미리 좀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혼자 좀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 이건 외견은 안 나타나는데
이 사전 준비를 하고 오신 분들이 빠른 시간에 합격합니다. 보통 보면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들어오신 분들은 1년 동안 헤맬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른 자격증, 8대 전문 자격증, 일반 자격증 말고 2차 주관식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내는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일정한 공부 패턴이 확립이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분보다는 분명히 공부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쉽습니다. 하지만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험은 또 그 시험에 맞게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학원 커리큘럼이 있는데 연기부터 시작해서 1기, 2기, 3기까지 갑니다. 연기는 해가 바뀌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걸 하는데 요거는 보통 처음 시작하신 분만 듣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보통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1기부터 새해가 되면 1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요 1기는 이제 1년 차 이상부터 보통 듣고요. 보통 여기서부터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2기는 모의고사 중심입니다. 3기는 마지막 파이널인데 전체적으로 이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는 게 본인한테도 유리해요. 그런데 요 말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항상 좀 구체적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주별로 이번 주에 내가 뭐 할 건지 그다음에 하루 오늘 뭐 할 건지 또 오늘 중에서도 시간 오늘 뭐 요걸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계획을 세워서 좀 성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히 하다 보면은 진도가 밀리고 지루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계획을 너무 욕심부려서 하지는 마세요. 계획은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내가 100% 열심히 한다 해도 원하는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은 계속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 80% 정도 자기의 이 역량의 한 80% 정도의 계획을 잡고 실천을 해서 완성을 하고 그 계획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실천하기보다는 완성을 하고 성취를 하고 계속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은 혼자 공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산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한 중간 정도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요때 합격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부족한 듯 하면서도 자신감은 좀 있으면서도 이 상승 곡선을 긋고 있을 때 합격하면 사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때 통과를 해버리면 되는데 이때 통과 못하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실력은 더 느느라지만 심리적으로는 압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적정한 시기에 5대 5 정도 됐을 때 합격을 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강의를 듣는데 이 복습이 되게 중요해요.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복습이 되게 중요한데 이 복습이라는 것은 수업 듣고 그 수업 듣는 내용을 여러분이 자기주도적으로 한번 확인하는 개념인데 제가 말하는 복습은 당일 되도록 잠을 자기 전에 하는 걸 권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녁에 수업 들으신 분들께 불가능하겠죠. 근데 최소한 24시간 지나기 전에 자기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습은 꼭 요걸 하셔야만이 효과가 발생합니다. 복습 진도가 밀린다는 것은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고 자기 공부는 분명히 달라요. 자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이 복습을 하고 자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강의, 복습, 정리, 반복을 하시고요. 자, 경제적 여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합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거비, 식대, 교통비, 통신비 뭐 이런 것들이 꼭 기본적으로 들죠. 자, 그런데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강의, 책, 필기구, 독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충분히 이 비용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스스로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지원을 받으신 분들 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금은 욕심을 좀 부리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노동법의 기본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민법과 노동법이라 했는데 이 사법관계,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권력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 민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그런데 노동법은요. 약자인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가치가 편향되어 있습니다. 약자라고 취급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목적은 그래서 실질적 평등관계를 추구하는 게 노동법입니다. 즉 근로자를 위한 법이 노동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산업혁명 이후에 열악한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 노동법이 제정이 됐고요. 자, 그런데 노동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노동법 1과 노동법 2가 바로 여기거든요. 자,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기준법 등을 얘기하고요. 개개 근로자하고 사용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가지고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게 개별법입니다. 최저임금법, 내가 얼마를 주냐, 이것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국가에서 최저임금법에 근거해서 이 밑으로는 주지 마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개입에 의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근데 이 적극적 개입도 한도가 있습니다. 즉, 최고 수준,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위해서 최고 수준으로 임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개입은 최저 기준을 맞춰주는 겁니다. 근로자가 근로 제공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임금을 받아야 돼. 근로자가 근로하면서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요 정도 돼야 되지 너무 많으면 안 돼. 이렇게 최저 기준만 맞춰주지 최고 기준까지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은 노동법 1이라고도 하고 개별법이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이고 이 근로기준법의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외에 최저임금법 등 다른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 집단법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동조합 관련된 법. 그래서 집단법은 노동법 2라고도 하고요. 집단법이라 하고요. 일반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 이 노조법과 관련된 법인데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꾀하는 게 이 노조법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노사 자체입니다. 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교섭을 통해서 근로자 지위를 결정하는 건데 개별법에서 최저 기준 미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국가에 적극 개입했죠. 그 이상은 국가가 개입하기 힘드니까 근로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근로자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저 기준보다 더 위로 끌어올리는 작용이 바로 집단법, 노동조합 관련된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큰 틀에서 이 두 가지 형태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최저 기준 밑으로 가면은 안 된다. 그 이상은 이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서 그 근로자들의 조합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큰 시스템이 이 두 가지입니다. 즉 개별법과 집단법. 자, 법에는 최상위 법인 헌법이 있고요.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상위 법인데 보통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이 하나의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야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하듯이 국가도 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 국가죠. 근데, 통치기구와 관련돼서 이 헌법에 규정이 있고요. 또 하나가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규정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기구, 기본권과 관련된 규정들이 헌법에 있는데, 우리 노동과 관련된 것도 헌법에 당연히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32조에서 보시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이런 거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법 중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법은 헌법부터 해가지고 쭉 다 해당될 수 있는데 법률이라고 특정을 하면 이거는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법을 말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만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규정들을 특정할 수 있거든요. 그 행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이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또는 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만 규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이죠. 그다음에 뭐 최저임금법 등등이 있죠. 자, 그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 즉 노동자와 관련된 헌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헌법 33조 1항에 이런 규정이 있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근로상권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노동상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노동법 2, 집단법은 요걸 배우는 겁니다. 근로상권, 노동상권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 노동법이죠. 그리고 그 노동법은 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최저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개별법, 그 이상의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한 집단법, 이렇게 나눈다 했죠. 자, 그렇다면 근로자를 위한 법이니까 도대체 근로자라는 개념이 뭔지 이게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보통 출발을 하죠. 그런데 이 근로자의 개념이 등기법상 근로자, 즉 개별법에서 바라보는 근로자랑 집단법에서 바라보는 근로자랑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양자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판례는 또 학설들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노조법, 즉 근로자들이 뭉쳐서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굳이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해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근기법상 근로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최저기준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뭉쳐서 스스로의 근로자 지위를 향상시킨 것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그러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자, 그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는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양자가 다르다는 것. 일단 근기법상 근로자를 볼까요? 근기법상 근로자는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를 제공한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봉사한다, 이 무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 즉 근로자로서 보호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런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야 됩니다. 이게 조문에는 없어요. 근데 근로라는 표현 자체에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보다 낮은, 즉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약자인 종속적 관계에 있는 상태의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이것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조문에서는 빠져 있지만 판례에서는 이제 그러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서 뭐냐, 이게 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속적 관계가 아닌 대등한 지위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노무를 제공한다. 요 자들은 자영업자가 된다. 그래서 종속적 지위에서 사장님을 위해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거래처 사장님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근로자냐 아니냐가 판가름되고요. 근로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실업자는 금기법상 근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보호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 이제 사회보험법에서 실업자도 일정 기간 직업훈련 해준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시는 실업급여, 원칙은 구직급여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런 제도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개별법의 보호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보면요. 근로자라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뿐만 아니라 급여 기대에 준하는 수입이라 해서 굉장히 넓히고 있어요. 이 의미 자체가 우리가 금기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넓히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돈을 받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금기법상 근로자가 100% 아니더라도 완벽한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조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뿐만 아니라 급여 기타에 준하는 수입이라 해서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자거든요. 여기서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따라서 현재 꼭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도 필요에 의하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자, 즉 그것에 의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자죠. 그래서 근로 제공이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실업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근로의사, 근로능력이 있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지 근로능력 자체가 없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자영업을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실업자라는 것은 현재 근로관계는 없지만 근로능력과 근로의사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근로자로서 생활하고자 하는 자, 여기 요 실업자를 얘기합니다. 자, 이 자들은 현재 근로관계는 없기 때문에 금기법상 근로자는 아니어서 개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이런 실업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임금 등에 의해 수입에 생활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아닙니다. 즉 돈을 받는데 그게 자기가 자영업자로서 돈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여튼 타인으로부터 받는데 그게 임금일 수도 있고 임금과 비슷한 것, 즉 완벽한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요거는 나중에 판례 법률에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개별법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근로 계약인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제 근로자로서 사업주하고 근로 계약을 맺게 되죠. 요즘에는 근로 계약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식당 이런 데는 좀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알바생들은 대학생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근로의식이 높기 때문에 이 노동 권리의식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사장님이 쓰는데 그냥 이제 좀 나이 드시고 그냥 식당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하고는 그냥 얼마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금기법 3조에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다.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죠. 개별법은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는 조문을 두고 있고요. 15조에서 그러면 최저 기준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한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냐. 이걸 두고 있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 이것을 정한 근로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부 무효가 아니라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최저임금법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당 만 원을 주라고 했다. 그런데 8천 원만 줬다. 그러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2천 원, 이미. 이달된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2,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2천 원 미달된 부분은 플러스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규정들을 뭐라 하냐면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즉 당사자가 합의를 했냐, 당사자가 인정을 했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근로자가 요구를 해서 저는 8천 원만 받고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했더라도 너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돼라고 했더라도 이 금기법의 최저기준 위반이면 강행복귀 위반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무조건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해버리는 규정이기 때문에 즉 국가가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규정 위반이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얘기하죠. 왜 그때 나랑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냐. 강행규정이 위반되지 않으면요. 그 합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 효과가 거기에 구속되거든요. 하지만 강행규정을 위반해버리면 당사자의 의사나 합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안 쓰려고 했는데 근로자가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조금 싸게라도 최저임금법 위반해서라도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해서 내 나름대로 뭐 도와주려고 했다 해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법을 최저규정 위반하면 미달된 부분은 무효가 된다는 점. 자, 그런데 이 근로계약과 관련해가지고 금기법에서 17조 아주 중요한 조문이거든요. 이 17조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로 조건의 명시인데 대표적으로 4개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 휴가 요것을 규정하면서 요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즉 구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민법을 나중에 배우시면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떠한 요식을 요하지 않는데 반드시 요 네 가지와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명시해줘야 되고요. 명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부까지 해줘야 됩니다. 즉 근로자가 서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조문을 근로계약서 근거 규정으로 보기도 하지만 조문상은 근로계약서라는 표현은 없어요.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그냥 취업규칙을 복사해서 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만 우리 금기법 시행령에 근로계약서를 3년 보존의무 법정 서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다 기본적인 내용이 적혀 있죠. 자, 근로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하냐, 요거는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미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들으시죠. 요즘에는 이 근로시간이냐 아니냐가 되게 많이, 특히 경비하시는 분들, 논란이 많이 되고 최근에 판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빌딩 같은 데 가면 이 야간 수면 시간, 휴게 시간 해가지고 뭐 12시부터 보통 4시까지는 정말로 뭐 화재가 난다든지 특별한 거 아니면 절대 경비원을 뭐 부르지 말아라. 이런 문구를 보기도 했어요. 그 말은 뭐죠? 그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빼겠다. 이거는 그 시간에 일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금을 안 지급하겠다. 근데 요게 만약에 수면 시간이지만 실질적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판단되어버리면 나중에 그 4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근로시간은 실질적 지휘감독하에 있냐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일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식당에서 손님이 없을 때 사업주가 다른 일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냥 앉아서 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대기 상태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외견상 수면시간이라고 적어놨어도 휴게시간이라고 적어놨어도 또 일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을 할지라도 뭐예요? 실질적 지휘감독. 이 말은 뭐죠? 사업주가 요구하면 바로 일을 해야 되는 상태. 이러면 이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 제한에 걸리냐 이것도 있지만 이 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이 경비 같은 경우 특히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분쟁이 많이 생기죠. 자, 주 52시간제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 근기법은 법정 근로시간 또는 기준 근로시간,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일주를 기준으로 한 근로시간하고 1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시간인데 일주는 40시간인데 표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일주 근로시간을 30시간 약정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원칙적으로 40시간을 넘어서 약정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게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근로시간이다. 근데 1일 단위 기준 근로시간도 있어요. 이거는 8시간이 기본입니다. 표현이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4시간, 6시간 약정하는 건 상관없는데 8시간을 초과하는 건 원칙이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일주 40시간이죠. 근데 여기는 주 52시간제라 했잖아요. 밑에 보시면 연장 근로의 제한 이렇게 돼 있죠. 위에서 말한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을 정해놓고 애를 규정하고 있죠. 원칙이 합의 연장인데 당사자 간 합의로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제가 기본입니다. 현재. 자, 근로시간에 근로들을 하는데 휴게, 휴일, 휴가가 있는데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휴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휴게, 휴일, 휴가. 시험은 연차 유급 휴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 중요한 판례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험과 관련해서는 2차 시험 관련해서 연차 유급 휴가가 중요하고요. 자, 휴식과 관련된 게 세 가지인데 54조의 휴게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 1시간 미만은 안 된다는 거 최저 기준이죠, 이게. 언제?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된다. 자, 여기서 휴게의 의미가 나옵니다. 휴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식을 취하는 게 휴게입니다.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있죠. 최저. 그래서 보통은 8시간 보통 근무하죠. 자,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통 활용을 하죠. 그래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실질적 지감독화 있다 그러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보통 밖에 나가서 보통 자유롭게 식사를 하시고 뭐 커피 마시고 그 시간이 거의 끝났을 때 들어오죠. 그래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휴게시간이라 근로시간으로 돼버립니다. 자, 근데 휴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자, 휴일도 유급휴일은 무급휴일과 달리 일하지 않는데 돈을 줍니다. 이 말은 뭐죠? 자유롭게 좀 쉬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하고 이거는 꼭 일요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평균 일주에 하루는 무조건 유급으로 쉬게 만드는 시스템이고요. 근데 월급 같은 경우는 이 주휴 휴일과 관련돼서 유급으로 지급되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그러는데 월급은 이런 게 당연히 포함됐다고 보고요. 이 주휴수당, 이 유급 휴일과 관련돼서 일하지 않아도 돈 주는 이 주휴수당이 진짜 문제되는 것은 아르바이트생들. 시간당 계산한 알바생들 있죠. 이 주휴수당 거기서 사실 문제가 되고요. 요즘에는 이 주휴수당이 많이 거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분쟁이 많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강행복귀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주휴수당 없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산해봐도 주휴수당보다 좀 낮지만 통으로 얼마 주겠다라고 해도 계약할 때 근로자가 인정했을 때에도 나중에 계산해서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 안 됐다 그러면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요즘에 문제되는 게 55조 2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이게 공휴일이죠. 관공서가 쉬는, 또 요즘엔 대체 공휴일도 많이 문제되죠. 이걸 유급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55조 1항은 주휴수당은 1인 근로자 한 명만 써도 적용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건 아니에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이 과거에는 그냥 휴일, 즉 우리가 말하는 빨간 날을
그냥 개인 사업장에서는 그냥 대기업은 그냥 보통 쉬게 해주는데 측규칙상 그냥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 마음이죠. 그런데 5인상 사업장은 이제 요게 내년부터 요게 많이 문제가 됩니다. 쉬게 해줘야 됩니다. 요게 생각보다 파급 효과는 클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 휴일은 어찌됐든 간에 처음부터 근로무가 없는 날입니다. 무급일 수도 있고 유급일 수도 있는데 조문은 유급과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 날은 근로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나올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휴가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연차 유급휴가고요. 생리휴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휴가는 원래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을 전제로 깝니다. 자, 휴일은 원래부터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인데 그런데 본인이 쉬고 싶다 그러면 근로자가 휴가를 쓰겠다고 청구를 하고요. 특별한 법정 사유, 이제 출산 전후 휴가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사용자가 승낙하면 면제됩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거부할 수가 없죠. 자,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금의 개념과 관련해가지고 근로의 대가라는 표현을 쓰죠. 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이 임금과 관련된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서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임금 파트입니다. 결론은 명칭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현을 뭘로 하더라도 우리 노동법 측면에서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주는 돈이 다 근로의 대가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 근로자는 자기 돈을 들여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과 관련된, 즉 근로 제공과 관련돼 가지고는 관련된 비용이 들면 사업주가 지불해야 되는데 급하게 출장을 갔다, 자기 돈을 썼다. 그것은 실제 근로 제공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불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지급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업주가 나중에 지급해줘야 되겠죠. 이건 임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법적 근로 제공과 상관없이 인간관계 속에서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거 있어요. 결혼 같은 거 하면 축의금 같은 거, 또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조의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근로 제공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임금성 인정되냐 여부에 따라서 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자, 인사와 징계인데요. 해고 등의 제한 23조가 있습니다. 금기법에서는 이 인사와 징계, 뭐 해고에 대해서 많은 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해고 제한법에서 매우 촘촘히 되는데 우리 금기법은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딱 한 조문. 물론 절차 규정은 해고와 관련돼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실체적 관련해서는 23조 1항 딱 한 조문 있습니다. 요것으로 모든 것을 판례 법리에서 해결하고 현실에서는 보통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인사나 징계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요. 금기법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요. 23조로 해결하는데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것을 부당해고 등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등은 띄어쓰는데 법률용어로서 특정을 짓는 것들은 붙였습니다. 부당해고 등 하면은 이거는 법률용어입니다. 결론 뭐죠?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처분이죠. 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서 이것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가 되겠죠. 강행 규정은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는 조문상은 따질 수가 없고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판례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당했다? 노동위원회에다가 그냥 나는 근로자인데 해고당했습니다라고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주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즉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누가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죠. 정당한 이유 입증을 사업주가 해야 됩니다. 자, 23조 1항에서 사실상 정당한 이유 있게 징계, 인사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현실에서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이 사업장 내에 취업 규칙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금기법에 개별적인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취업 규칙 규정이 되게 중요한데, 금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를 꼽으라면은 금기법 23조 1항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을 꼽으라면 바로 94조 1항 단서입니다. 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이 두 가지 조문이 사실상 양대 산맥으로서 개별법에서 근로자 보호의 양대 산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사업장 내에서 각 개별적인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의한데, 보통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사항들만 적습니다. 17조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인사나 징계 등등 관련된 내용들은 취업규칙에 적고요. 이것을 통해서 개별 근로계약 예, 다 정하지 않은 부분을 통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명칭은 안 중요합니다. 징계 규정, 인사 규정, 뭐, 임금 규정,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여도 상관없고요. 금기법상 취업 규칙은 하나든 두 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10인 이상 사업장은요, 반드시 취업 규칙을 작성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인 이상 되면 5인 이상부터 전면 적용이고 10인 이상 되면 취업규칙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표준 취업규칙을 많이 활용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취업규칙 작성 변경 관련해서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94조에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근로자 가분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에, 자,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개별법과 노조법은, 즉 노동조합은 원래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과반 노조에게는 일정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의 편의성들을 고려해서 개별법에서 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과반 노조를 이용해서 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 취업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규칙은 노동조합과 상관이 없는데, 원래는 노동조합은 단체별과 관련된 거잖아요. 하지만 과반노조가 있다면, 과반수로 조직된 과반노조가 있으면 이 노조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없으면 이제 근로자들의 의견을, 과반의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뒤에 단서입니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의견이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견은 의견만 수렴하면 됩니다. 하지만 동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 94조 1항 단서가 23조 1항과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조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 상권 보시면 이제 노조법으로 왔는데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인데, 단결권이라는 건 뭐죠? 노동조합 조직 또는 가입할 권리를 얘기해요. 자기가 스스로 조직할 수도 있고요. 이미 노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노조법상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금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이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노동조합이냐 아니냐는 그 구성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를 결성해서 노동조합이라고 표명해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자, 그것은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자, 그 경우에는 노동상권 주체로서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단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섭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 교섭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개별 교섭이 아닙니다. 개별 임금 협상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섭을 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결과물이 바로 단체 협약입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 파트를 따로 배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체 행동권이죠. 교섭을 통해서 단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사용자와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체 행동권이고요. 그래서 노조법은 큰 틀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2인 이상의 단체를 결성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야 되고요.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지위를 최저기준보다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되는데 교섭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줄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단협이 체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인정하냐면 단체 행동권이라고 할 수 있는 쟁의행위까지 대표적인 게 파업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파업이면은 민형사상, 그 다음에 징계 책임도 면하게 되는데 이렇게 쟁의행위를 통해서 만약에 사용자와 다시 교섭의 장이 마련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교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단협이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큰 룰에서 마치 스포츠 게임처럼 큰 룰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노조법에서는 일정한 요거 요걸 하면 안 돼. 요렇게 해야 되라고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노동조합 관련해서는 특히 쟁의행위와 관련돼서 요렇게 해야 되고 요건 하면 안 된다는 규정들이 많고요. 근데 사용자에 대해서는 요런 거 하지 말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바로 부당 노동행위 금지 규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따로 배우거든요. 즉 사용자가 요 근로상권,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하지 마라고 하면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노조법의 큰 시스템이고요. 노동조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직종별, 산업별, 기업별, 뭐 일반 노조가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는 가장 많이 듣는 게 산별 노조. 즉 동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다음에 기업별 노조. 해당 기업 또는 특정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 조직도 요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많이 접하는 노동조합의 종류고요. 자, 단체 교섭은 교섭을 통해서 단협을 체결하고 이것을 통해서 근로자 지위를 향상한다 있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11년 7월 1일 이전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복수노조, 특히 이제 산별로 하부 조직하고 기업별 노조가 같이 공존하는 시스템이 요즘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별 노조 하부 조직은 좀 강성인 경우가 많고요. 기업별 노조는 사업주 친기업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두 노조 간에 좀 분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원칙이 복수 노조가 있으면 원래 노동조합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가 있죠. 단협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문에서 개별 교섭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교섭을 진행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마련돼 있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개별 교섭하겠다 하면은 예외적으로 개별 교섭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요즘에는 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에게 공동 대표 의무라는 걸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케이스하고 개별 교섭으로 갔을 때 노동조합과 차별의 문제가 요즘에는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교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단체협약은 구두로만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명확하게 서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까지 해야만이 이 단협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협의 내용을 뜯어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이 규범적 부분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개별 근로자 관련된 근로 조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죠. 조합원들의 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 규범적 부분은 사용자 개별 조합원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근로자들은 자기가 직접 근로계약 체결한 사안이 아니지만 단협에 자기의 근로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부분은 근로 조건과 관련된 부분. 자, 거기서 나오는 규범적 효력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있는 개별 조합원도 단협상 내용을 근거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거 말고 노동조합이 사용자 관계에서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돼서 일정한 협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계약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채무적 부분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나온 효력을 채무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대표적인 게 이제 노조 사무실이라든지 조합비를 원래 조합원들이 개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임금을 지급할 때 조합비를 뺐다가 즉 근로자한테 그 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조합으로 보내주는 이게 조합비 공제 조항인데 이런 것들을 단협으로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용자, 노동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쟁여인데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실력 행사하면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게 파업 또는 퇴업 있는데 단체 행동권이라고 헌법에서 규정돼 있는데 이 노조법에서는 직장 폐쇄라는 것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직장 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압박수단으로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 개념에 이 직장 폐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노동상권의 하나인 단체 행동권이 아니라 사용자 측이 방어수단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직장 폐쇄. 요것까지 쟁의행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쟁의행위는 정당해야 되고 정당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데 만약에 정당하지 않으면 즉 불법쟁의가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요. 형사상도 책임지고요. 그에 따른 징계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쟁의행위가 정당하냐 되게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앞에서 얘기했죠.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용자한테 일정한 거는 행위를 하지 마. 이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 규정인데 일정한 행위 하지 말라는 것은 근로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고 관련 규정이 81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뭐 불판단지인데 여러분 지금은 아실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노조법에서 사용자한테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한, 즉 근로상권 침해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한 이 부당노동행위 규정과 관련해서 만약 했을 경우에 노동위원을 통해서 부당노동의 구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로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자분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점은 과연 부당노동에 해당하냐 안 하냐 라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자가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노동자 입증해야 됩니다. 즉 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노동상권이 침해됐다. 이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은 사실상 실효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내가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만 하면 되고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이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따라서 구제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관식 공보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답안 작성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